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단체장들과 자치구 의원들이 취임해 주민들의 봉사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다짐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융복합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매일TV가 오늘은 광주 북구의회 고점래 의장님을 모시고 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8대 북구의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먼저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43만의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북구의 의장 고점래입니다. 광주 인구 약 30%가 거주하는 북구의 주민을 대변하는 그 기초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것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북구의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좀 더 섬세하고 합리적이면서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알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사람이 중심인 도시, 구민이 행복한 북구가 되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북구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계획이십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북구의회가 주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저는 북구의회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구정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나가도록 할 것이며 현안 사업들 또한 집행부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나서서 해결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제8대 북구의회는 혁신과 소통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혁적인 선진의회를 지향하는 혁신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에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법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북구의 가장 지금 큰 현안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주역 일대 도심 재생 사업, 영봉IC 진출입 개설, 교도소 부지 활용, 또 관광벨트, 무등산 주변 관광벨트 사업, 북구가 직면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선거 기간 동안 문인청장님, 이용섭 시장님과 함께 이 현안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요. 우리 북구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내부에 한정된 물적 인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집행부와 함께 북구의 현안에 대한 토론하고 협력하여 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가장 큰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주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또 합리적으로 쓰이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복잡한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 견제를 넘어 주민을 대변하고 북구의 미래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역량을 집결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기본적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건실한 견제자의 역할과 더불어 북구 미래를 구상하고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집행부와 건전한 동반자로서 역할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역량 역시 가장 큰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 8대 북구의 의원들은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경험과 지혜가 의정활동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안목 향상과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정책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원 역량 향상을 위한 연찬회, 예산 결산 관련 세미나 초선 의원 중심의 의정 연구회 등 운영을 통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정립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이 구정 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아이디어와 의견이 의회와 활발히 교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역 주변 활성화는 북구에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광주역을 중심으로 청춘창의력 시장 거리, 가상현실 지원센터 등 다양한 도심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광주역 도심재생 사업이 내실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광주역 대표 브랜드 개발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시설의 장비를 넘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성장 아이템의 개발을 통해 광주역에 사람이 모이고 즐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민간 영역의 전문가,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여 광주역 주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수년째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요. 평화맨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지난 2014년에 평화맨션 2개동에서 B동 지하 공간 기둥의 균열과 방해 현상으로 거주민들이 대피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많은 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주민들께서 받으셨던 큰 고통과 상실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평화맨션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돼 현재 지역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화맨션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지역사회와 평화맨션 주민 간 공동체 의식과 현실적인 안목을 통한 대안을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간다면 사회적 재난 해결의 기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구장 인근 주민들 역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기아 챔피언스필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주민과 기아 챔피언스와 지금 법적 문제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구장의 그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그 부근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건 야구장이 많은 소음과 또한 그 주차 문제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구장에 인한 수면 방해, 소음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지역 주민과 챔피언스 필드가 이전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의 복리 시설이라든가 환경 개선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과 같이 토론하고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집행부와 44만 구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 8대 북구 의회가 주민 여러분은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로 출범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낡고 권위적인 관료 리더십이 아닌 겸손하고 소통하는 시민의 리더십으로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우리 북구의회가 주민과 함께 주민의 곁에서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북구 주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북구의회 고점래 의장님을 모시고 구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광주메일TV는 광주 전남 새 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7기를 힘차게 열어가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